우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공간이 눈앞에 있다는 게좀 신기했고요. 그리고 그 1년 사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공백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우리가 잠깐 흩어졌다가 정말 다시 금방 만난 느낌이었고, 그리고 서로 대사를 주고받을 때도 너무 신기하게 착착 붙는 거예요, 말들이. 그래서 그리고 누구랄 것도 없이 빈 사이를 너무 잘 메꿔주고 애드립도 정말 잘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거 너무 신기하다. 만약에 내년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또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잘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우리 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. 청춘 시대를 통해서 다들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충분히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순간들을 요즘 맛보고 있습니다. 네. 해외, 뭐 한국에도 있지만 해외에 정말 주인공들이 그대로 가는 수많은 시즌제 드라마들을 보면서 혹은 영화,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아, 나도 저런 시즌제가 있는 작품을 꼭 해서 그 인물로 오랜 시간 살면 어떤 느낌일까? 정말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, 그리고 꿈이 있었는데 세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진짜 그런 일이 저한테 이루어진 거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세트 작년과 너무너무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되게 좋아졌더라고요. 티안 나게 인덕션도 좋은 거 생기고 쓰레기통이 이제 자동, 네. 뚜껑이 막 자동으로 열리고 청소기도 엄청 좋은 걸로 생기고 그래서 아, 굉장히 청소하기가 용이한 베르포크가 되어서 네, 저희의 청소 씬들이 더 즐거워질 것 같다는 예감도 했고요. 일단 너무너무 그리웠던 하메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간식을 먹고 밥을 먹는 그런 느낌들이 1년 만에 돌아온 것 같지 않고 좀 계속 거기에 저희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따뜻했습니다. 저 또한 비슷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데요. 일단은 되게 반가운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아, 재회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, 또 저희들의 청춘을 이렇게 담아서 모두의 청춘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운인 것 같습니다. 네. 청춘이신 분들은 청춘 시대를 많이 봐주세요. 청춘 시대에서 봤던 베레포크에 입성하게 되어서 되게 신기했고 또그 베레포크라는 공간이 주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되게 편안하고 언니들도 너무 편하게 네, 늘 배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저는 많이 배우면서 촬영하고 있고 네, 즐겁게 네,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 갔을 때 세트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정말 TV 보고 있는 것 같았고, 이렇게 배우들이 거기서 연기를 하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시청자 모드셨나요? 네, 저는 처음에는 시청자 모드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 방이 처음에는 인화방으로 불려서 그게 빨리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, 그래서 이제는 좋은 방으로 불려서 기쁘고, 쉐어하우스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었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이고 부러웠었는데 제가 할수 있게 돼서 좀 기쁩니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